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황선기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화창한 날씨입니다. 어저께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많은 나라들의 선수들과 또한 북한에서 참석한 김정은 지도자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하여 많은 고위층 북한 인사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아베 총리, 미국에서는 부통령,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 세계 각국의 정상과 지도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는 평창 세계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어저께 개막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여한 각국의 정상과 지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과 북한은 현재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북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원자폭탄을 원자폭탄을 비롯하여 수소폭탄, 수많은 폭탄과 신무기 미사일을 개발하여 하늘을 향해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세계를 위협하며 세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무모한 지수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엄격한 규정을 정하여 원자폭탄, 수소폭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신형 무기를 계속 개발하여 쏘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의 부통령이 참가를 했어도 북한에서 축하객으로 참여한 김여정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과 접촉을 꺼려하고 5분 만에 퇴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북한이 하루속히 핵을 폐기하고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손잡고 통일을 맞이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제일 강한 국가로 만들어 놓고 세계를 리더하는 그러한 훌륭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기술이 좋습니까? 또한 북한에는 수많은 지하 자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우리가 국가 발전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우수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으며 나중에는 군사적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무모한 그러한 핵무기라든가 수소폭탄 ICBM 모든 신형 무기들을 개발을 중단하고 남과 북이 화합하고 손을 잡아서 세계 평화를 향해 전진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세계를 향해 전진해야 될 시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미국이 북한을 신형 무기들을 파기시키기 위하여 공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인명피해, 재산피해, 경제적인 피해 그로 말미암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어렵게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지도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을 잘해야 세계 평화의 길로 그리고 남북 통일의 길로 자유민주 평화의 길로 방향을 돌려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야만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국기 선양운동중앙회장 황선기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2월 10일 계양산을 등산하면서 잠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 겨울이 다 지난 것이 아닙니다. 며칠 안 있으면 우리의 고유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새해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떡국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다 잘 성취되는 그러한 멋진 아름다운 해 무술년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대국기 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황선기가 메시지를 전해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